글자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팀명을 담임으로 정했습니다. 담임의 뜻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팀 고는 나중에 확인하고 팀 역할은 일단 제가 팀장을 맡기로 했고 우리 성문은 박은봉 씨. 네. 대홍보는 우리 강정은님. 그리고 오락부장은 이원희님. 당신 담당은 개인적 사정을 좀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이지호진 일기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민 해결사 박능출 팀장입니다. 우리 팀의 영원한 형님 전재훈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의 의미는 일단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등기 모임을 하고 홀착지에는 3만원 돈치금을 모여서 팀장의 역할을 중요시해가지고 팀장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을 정했고 또 우리가 정부가 연락을 했을 때는 반드시 답장을 주는 그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그런 기업 사례를 찾아와서 연구하기 이 네 가지를 룰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만나자! 나누자! 함께하자! 함께하자! 아, 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구호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